영상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뿐이고 뭐 다 나가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영상 보다가 아 근데 게다가 2시간짜리 영상이 아 안 봤다니까 다 봤는데 게다가 영상이 2시간짜리야 아 필기 했는데 필기만 해 아니 한 명이 안 왔어 어? 승아가 안 왔어? 유민이도 안 왔고요 근데 아마 내일부터는 안 올 거예요 승아가 시험이 3주 남았구나 선생님 저도 거의 남았어요 뭐? 3주 남았다 거의 3주 유찬이도 시험 때문에 안 온 거야? 아니요 앞에 지나 어디가 아파? 갑자기 오빠가 들으니까 그 새끼 아프다고 개수중학교 7, 8단원이라며 7단원이 해수 8단원이 뭐야? 열 당연히 5, 7단원이 우리 열 지금 하고 있잖아 개 쉽겠네 저희는 5, 7단원입니다 5, 7단원? 네. 5, 6단원도 아니고? 왜 그 땅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 코로나 하나 50명 있어요 지금 저희 반 남자애들 5명 빼고 다 조퇴했어요 삐리미 그건 놀고 싶어서 조퇴한 거고 애들이 그것도 맞긴 한 거 같아요 나서요? 이건 뭔지 참 다음 주쯤부터 그러면 뭐 시험 대비 해야 되는 거구나 예 다음 주부터 하면 야 니네 졌지? 딱 맞지 그럼 근데 좀 잘했어요 이번에 8대 13이었는데 8대 9였다고 8대 13이었는데 조용히 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단열 과정에서의 일까지 했지? 자 기체 운동의 분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니?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어 그거 다 보고 왔어?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막 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죠 뭐가? 6단원에도 1열 나오면서 그때도 막 작품 막 했었는데 그때 시기랑 지금 시기랑 뭐 그럼 다 똑같지 그럼 봐도 모르겠다고? 그건 돌대가리라 그래 범위 대가리는 돼야 되는데 이 범위 뒤통수 만져봐봐 승호가 되게 부러울 거야 와 내가 나 감시를 좀 커트려버렸네 비유 바꾸고 야 반대로 한번 꺾기 에이 야친다 어? 그럼 개수중학교 위험하잖아 코로나 그거 계속 검사해도 나오는데? 어. 근데 저 열이 안 나와. 증상이 다양하잖아 이제. 근데 저 이제 코로나 걸리면 진짜 뭐 그냥 그래서 열 개 많이 나고 그래서 저 바이러스만 나와서. 자. 살면서 저보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굉장히 있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학원도 다 마스크 해야 되나 나도? 그러니까요. 싫어. 데스크가 하면 짠뜩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그 분자 운동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범이야 거기 있으니까 좋아? 네? 거기 있으니까 좋아? 안 보이겠지 영상에? 맞아 어제 영상에서 영상이 안 보이겠지? 어제 영상에서 쌤이 누구한테 야구를 해주면서 아 아니야 진짜 그랬어? 어. 나도 기억하는데 왜 아, 아니야 그냥 그 2시간 영상 보는 존나 힘들었다고 진짜 쌤 왜 기억하고 있었거든 너가 본 거 아니야? 맞아 얘 7년도 혼자서 계속 막 상상해가지고 그런 거 자 얘는 지금 XY 지방형으로 이렇게 자 각변의 길이가 L이나 I가 있대요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질량이 M인 기체 분자들이 막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각각이 되겠죠 제각각이야 이 경우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버리지?
다 더한 거를 다 근데 저거 못 구했어요 일반적인 공부 자 얘는 n분의 v1 더하기 v2 더하기 똔똔똔 vn이란 말이야 근데 vn이란 녀석이 어느 정도의 숫자야? 10의 23승계 정도의 아보가드로 수거든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인지 알고 있나요? 0.02 곱하기 10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자 얘가 상당히 엄청난 숫자예요 한번 보자 얘는 그냥 대충 6 곱하기 10에 23승계라고 하죠 자 하루는 얼마가 되니? 86,400초예요 1년은 365일이죠 한 사람이 1초에 하나씩 분자 하나씩 세는 거야 전체 지구의 인구수는 몇 억이죠? 80억 명 그만큼 돼요 지금? 네 70억 명 넘었어 80억 명이야 그 사이지? 아니 80억 명쯤 됐고요 아이씨 우리나라 인구수 줄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중국도 줄고 있어 하지만 다른 애들은 늘고 인도가 늘고 있지 네. 인도가 근데 1등이잖아요 어 근데 중국 줄고 우리나라 줄니까 줄고 있어 일본도 줄고 있어 아, 근데 80억 명 될걸요? 어? 75억 자 7.x억 명이라고 하자 자 8억 10억 아 9억이 자 9승이 되겠지 1억이 10에 8승이니까 오케이? 자 그때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까 라는 걸 한번 보자 오케이? 계산기 돌려주세요 코로나 그러면 이거 대충 계산하면은 지워지겠지 얘 400이라고 하자 그냥 어림 계산 그러면 10의 9승 지워지면 얘가 몇 제곱이 되지? 얼마? 14승이 되겠지 400이니까 1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 2.5 곱하기 10의 11승 년이야 야 숫자가 아하 쏘리 얘가 있잖아 자 여기까지 하면은 몇 제곱이 되니? 10 5제곱이 되지? 5제곱에 35 약 6 곱하기 10에 5제곱이 되지? 6제곱이니? 6제곱이구나 자 6제곱이면 얘 6승년이 됐어 10의 6승년이래 10의 6승년 얼마가 되지? 10의 6승년? 100만 년 100만 년이야 전 인구가 이렇게 세도 인구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세도 아직도 못 셌단 얘기야 동물까지 세다면 어? 동물까지 세다면 박테리아 하나? 아마 네 몸속에 그 수만큼의 박테리아 있을 것 같은데 어? 대장균 포함해서 모공 속에 모공 그 모낭충까지 하면 딱 그 동물계까지 생각해. 걔들 다 아 박테리아 빼고 박테리아 식물 원생생물 원생 원핵생물 이건 다 빼고 그럼 뭐가 뭘 동물계는 이게 뭐 자 전 세계에는 개미가 몇 마리니? 145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곱하기 10에 그러면 1.4 곱하기 10 그냥 7천억 정도 나가서 이걸로 끝내자 그게 뭔데요? 어? 어? 앱에서 많은 범인은 대신에 선생님이 배를 만지잖아 얘는요? 지민이 배는 좀 징그러. 범이 배는 되게 귀엽잖아.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만져봤어. 진짜 막 한 달 만에 만진 것 같아, 그지? 응? 내가 범이의 선생님 땡땡해. 지민이가 이래. 안 빠지는 배. 빠지는 배. 범이는
한 세 끼 정도 안 먹으면 뱃살이 쭉 들어갈 거야. 아 진짜야. 진짜인데 범인은 그렇게 못 참아. 그러니까 범인은 그걸 못 참아. 맞지. 3일만 딱 굶으면은 거의 뭐 승호 정도 될 텐데. 3일 굶으면 뒤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3일 안 먹으면 미치지. 그럼 뒤질 거. 자. 그런데 말이야 이 수구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얘는 얼마가 되지? 뭐라고 할 수 있어? 0. 0이라고 할 수 있대. 속도가 항상 짝을 이루는 반대 방향의 속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가 워낙 많아서 또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쿨룩쿨룩 하는 게 어우 나도 갑자기 목 아프게 열나는 것 같아. 나도 열나는 것 같아. 열나는 것 같아. 자, 어, 나도 코로나 걸리면 학원 안 와도 되잖아. 예. 코로나도 뭐라고? 근데 학생들 내가 다니면서 옮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지. 예스. 어? 잔대가리 굴린 홍준표 씨 그런 거야 너? 어? 내가 대구 시장 같은 줄 아니? 나는 비 오는 날에 골프 치러 안 나가. 자, 그러면 이 방법 갖고는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죠? 몰라요. 까먹었어요. 자, 얘는 RMS 값을 쓰죠. 제곱을 시키고 다시 루트를 시켜요. RMS, 평균을 구하는 한 방법이 되는데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얘는 뭐라고 했어?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하죠. 약간 표준 편차랑 비슷한 루트리인죠. 자, 그래서 이걸 RMS 값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RMS의 제곱값은 얼마가 돼 버리지? 자, 얘는 n분의 v1의 제곱. 제곱하게 되면 방향성이 다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크기에 대한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 RMS 값은 RMS 계속 붙였으면 귀찮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그냥 V라고 쓰고 어떤 책은 V 봐라 그래서 평균의 정의를 줘. 오케이? 평균이라고 그냥 얘기해. 이 값은 얼마? 루트 n분의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똔똔똔 VN의 제곱이라고 한다. 얘는 XY 지방향으로 모두 등방성을 갖지. 그래 안 그래? XY 지방향으로 모두 같은 속력으로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 평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지. 맞죠? 봄이 이제 좀 긴팔 입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점점 추워지잖아. 날개 달고 그제 추우니까 이렇게 딱 꼬고 브라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 말이 맞지? 추워서 그런 거지? 자, 구원이. 자, 그러면 V라는 녀석은 VXI햇 더하기 VYJ햇 더하기 VGK햇이라고 써서 XYZ방향으로 모두 같은 속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어? 전에 얘기했는데 이걸 단위 벡터라고 하고요. 크기는 1이고 방향만 가리켜요. I 이거 이 위에 Shift 6은요. 해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I 해타면 X 방향의 단위 벡터. X 방향을 가리킨다는 뜻이야. J 해타면 Y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 K 해타게 되면 G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6차 접종한다. 자. 선생님은 예방 접종을 항상 잘하기 때문에. 이 학원 선생님들도 과학 선생님들은 한 번도 다 안 걸렸지?
그 학생 선생님들은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교실에도 마스크 항상 하고 있어서 어? 선생님은 코로나 처음에 막 확산할 때 진짜 막 거의 뭐 엄청난 운으로 안 걸렸다. 선생님이 아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갑자기 다른 일이 있어서 학원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갖고 약속을 취소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그 장소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코로나 걸렸잖아. 대박이지. 또 선생님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또 일이 있어갖고 못 갔어. 못 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애들 다 코로나 걸렸지. 진짜 막 코로나를 막 이렇게 빗겨 다녔어. 아마 예방접종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응? 그리고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잖아. 근데 사람이 많은 술집을 안 가. 왜? 어? 아, 전에 코로나 초기, 코로나 오기 전이구나. 이런 적이 있다. 선생님 집 근처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닭꼬치야. 그 집 닭꼬치가 엄청나게 막 연해. 그냥 보통 닭꼬치처럼 하지 않고 이 집은 처음에 이거를 전자레인지로 돌려. 속까지 익힌 다음에 오븐에다 구워줘. 그러면 닭이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서 최애 집이었는데 그 집이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겁내 많은데 남자 애새끼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나이 먹은 새끼나 나이 적은 새끼나 다 오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워. 아니 길이로 쭉 된 집인데 이 폭이 좁아.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될걸. 길이로 이거 이 강의실에 한 4배 정도 돼. 근데 바글바글 앉아갖고 시끄러운데 서로 조용히 얘기하면 다 잘 들리잖아. 이 새끼가 크게 얘기하면 여기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 왕왕왕왕왕 이래. 왕왕왕 하니까 다 개소리지 그치? 응?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너무 시끄러우면 그냥 나와버리거든.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갔어. 갔는데 진짜 막 눈으로 신기한 경험을 했다. 이 새끼들이 떠들 때마다 침방울이 날아다니는 게 보여. 느낌상 막 떠들면 침방울이 막 오는 게 보여. 그래갖고 먹다 말고 이거 포장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안 먹었거든. 그리고 또 잘 가는 곱창집이 있었어. 그 집도 내가 끊었었잖아 잠시 코로나 때문에. 응? 그리고 가면은 문 오픈하고 바로 4시 응? 4시 6시 사람들 몰려오면 술자리 끝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그 침 날리는 거 싫어서. 응? 그래갖고 안 걸렸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걸렸어. 자,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걸린 사람 4번 걸린 사람도 있어. 아니 예방접종까지 하는데 왜 4번씩이나 걸리지? 아, 오늘 또 승호 때문에 또 소주 한 잔 먹고 가야 되네. 소독을 해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치? 네. 승호도 소독을 해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아, 또 날려. 에이씨. 아니 안 낳는 애도 증상 하나도 없는 애도 있다니까. 네, 저는 근데 증상이 안 나타칠 수 없어요. 저보다 면역력이 약한 애가 굉장히 많아요. 쟤 딱 튼튼한 증상. 튼튼한 거 같은데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거든? 그 선생님도 어떻게 안 돼 체중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되니까. 어젯밤에도 피자 먹고 잤잖아. 한 판 다요? 어? 아 요즘 한 판 어떻게 먹니 새끼야? 어저께 패밀리 사이즈였는데 두 조각밖에 못 먹었어. 저녁을 먹었었거든. 그러니까 많이 먹을 때는 선생님이 패밀리 사이즈 한 판하고 두 쪽까지 먹어봤어. 네, 그러면은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밥 먹었어.
근데 마약에. 아 그때 먹은 경위는 이래. 학원에서 옛날에 선생님 있던 학원에서 간식이라고 피자를 두 판을 교무실에 올려보낸 거야. 선생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 근데 40명 갖고 두 판 누구 코에 붙이냐? 그치? 근데 하나를 뜯었어. 그땐 피자 되게 좋아할 때니까. 한 조각 먹었다? 근데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고 수업 들어가고 난 이제 수업 끝났거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어? 한 판을 다 먹었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게 두 판 온 줄 모르잖아. 내가 뜯었으니까. 근데 내가 먹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한 판을 없애면 어떻게 되지? 티나잖아. 두 판째 뜯어갖고 두 조각을 먹었지? 그 집에 와서 밥 먹었지? 그때 날씬할 때야. 만약 근데 그 피자 꼬다리만 나왔는데 안에 치즈무스가 들어있고 갈릭소스에 좀 찍어 먹어야 안 찍어 먹어요? 갈릭소스 왜 먹어? 너 마늘 좋아해? 저 그거 그 찍어 먹는데. 아 선생님 드라큘라라 마늘 싫어해. 나중에 범이야 너 나이 먹고 여자친구 있을 때 마늘 먹지 마. 네. 욕도 먹어. 너 마늘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마늘 구워주면 마늘도 생으로 먹고. 그럼 너 여자친구한테 잘려. 그냥 계속 솔로로 지내야 돼. 응? 나 마늘 제일 좋아하는데. 여자친구 말할 때 같이 말할 때 입에서 마늘 냄새 나잖아. 알리올리오도 좋아하는데. 자 거기에다 범인은 이도 잘 안 닦아갖고 이 냄새하고 섞일 거 아니야. 네. 저건 담배를 피는데. 그러니까 담배 피는 치아지 니코틴이 장렬인데. 자 아무튼 이런 속도를 얘기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함으로써 갖게 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체 분자와 자, 용기의 용기벽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아, 이 소주 먹고 가야 되잖아. 할 일 많은데. 야, 이 새끼야. 선생님 할 일 많어. 자. 내가 기체 분자의 용기의 벽과의 충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승호가 요즘 선생님이 사랑을 안 해줬던 이 새끼가 기침하면서 관종하고 있는 거지? 너 그럼 나쁜 제자야. 선생님 그러다가 응? 간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라고. 뭐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야, 씨. 재혁아, 장례시장에서 만나요. 응? 인천 승화원에서 볼까? 야, 저 새끼 선생님 보내버리네. 자, 그거 늦게 오면은 그냥 소고기 묵국 준다, 거기? 장례시장들이 요즘은 되게 육개장을 잘 안 하더라고. 육개장이 손이 많이 가니까 소고기 묵국이 많더라. 근데 솔직히 난 육개장보다 소고기 묵국이. 육개장. 야 장례식이 육개장이지. 소고기 묵국이. 빨간 소고기.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육개장이 가장 맛있는 집이 어딘지 알아? 라면. 음식. 육개장이 가장 맛있는 집이 바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장례식장이란 말이야. 너는 범이 너 죽으면 너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사발면 대접할 거야? 소장은 없네요. 아, 자식들은 아 작은 사발면이나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상주가 없는 거지? 아. 그럼 그냥 영안실에서 바로 그냥 화장터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고 그냥 어? 관에 없이 그냥 몸으로 그냥 넣어갖고 바닥바닥. 자, 선생님 어젯밤에 갑자기 잘 때 자기 전에 누워있다가 그 생각했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승호가 왜 보여? 승호가 왜 보여? 내 눈앞에? 어? 저 새끼 저거 오늘 완전히 나 보내는 말만 해. 승호가 선생님의 코로나로 죽일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죽는 상황이라면 가장 제가 예언을 해볼게. 승호가 선생님의 코로나로 죽일 거예요. 아... 둘이 짠 거야? 응? 저게 시나리오 쓰고 이게 실행을 하고? 아니. 어, 이거 살인 예고지? 어. 증거 있어. 응? 살인 예고. 어. 자.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하니? 응?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보면 정상 아니야. 진짜 금쪽이야, 금쪽이. 1금. 자, 여기 질량 M인 입자가 있었어요. 얘가 X. 아, 씨. X방향으로 VX라는 속력으로 오고 있다라고 해. 모든 방향에서 X방향만 따로 뽑아본 거야. 오케이? X방향의 운동만 따로 뽑아본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벽과 충돌하고 어떻게 되니? 튕겨져 나갈 거야. 이때 모든 이상기체의 충돌은 무슨 충돌이라고 했지? 완전 탄속 충돌, 탄속 충돌이랐단 말이야. 이상기체 성질에서 배웠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MVX 마이너스 마이너스 MVX 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MV의 자, 마이너스 미안해. 마이너스 MVX 마이너스 MVX라는 값이 돼 버렸지. 이게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2MVX라는 값이 됐지.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충격량을 벽이 받겠네. 이 벽이 받는 충격량은 얘와 크기가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가 될 거야. 그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이때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은 무지 짧지. 와서 접촉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을 거야. 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은 요 시간뿐이더라. 얘가 이쪽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데까지 시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 그 시간이 얼마가 되지? VX라는 속도로 이 L만큼을 왕복하는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 이론상으로 이 값들 넣어봤더니 실험하고 잘 맞더래. 기체 분자 속도가 무지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을 커버해 준 거야. 자, 그렇다면 기체 분자가 받은 충격력은 얼마가 될까? 충격력의 크기를 얘기할게요. 자, 기체 분자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기체 분자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야?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지.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버립니까? 그냥 금쪽이니까 냅둔다 내가.
얘들아, 선생님이 온영 선생님보다 더 착한 것 같지 않니? 그렇게 같은 내 새끼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 나 왜 부었다, 그렇지? 나는 제일 볼 때마다 무슨 VX 분의 EL. 이들 속성 있나요, 엄마? 분의 EM VX라고 해. 집에서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때리는 사람. 이 녀석 그러고 혼내는 사람. 말로 세게 때리는 사람. 말로 하고 때리는 엄마 또는 아버지한테 한 대라도 맞아본 사람. 넌 내려야지. 예전에 많이 맞았는데. 저 그 누나 때문에 맨날 맞아요. 한 번씩 맞았어요. 누나의 도발에 걸려가지고 맨날 맞아요. 맨날 맞아? 옛날에 맨날 맞았어. 누나의 도발에 들어가서. 그래갖고 삐뚤어진 거구나 요즘. 원래 이 친구들은 어릴 때 체벌을 통해서 행동 교정이 돼갖고 다 정상이인데 우리 금쪽이는 때리니까 더 튕겨 나갔나 봐. 누나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완전 단정 죽여. 누나의 강아지를 네가 죽였다고? 어. 누나 돼지 띠니가 돼지 새끼. 자, 이 지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지? L분의 MVX의 제곱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분자 수가 몇 개라고 했어? 라지 N개가 있다라고 했잖아. 어? 라지 N개가 있대요. 그렇다면 벽이 받는 전체 힘은 얼마일까? 하나당 F의 힘을 주잖아, 그지? 따라서 전체 힘은 얼마가 돼? NF가 되겠네. NF면 얼마? L분의 N, MV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이야, 이런 거 볼 수 있거든. 모두 같아. V제곱은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G의 제곱이잖아. 근데 모두 다 같다며. 그럼 얼마가 돼? 3V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VX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나? 3분의 V제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 대신 넣어보면 얘는 얼마가 되지? 3L분의 NMV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렸어. 벽에 이런 힘이 작용해. 그럼 벽이 받는 압력은 얼마일까? 자, 벽에 작용하는 압력은, 자, P는 면적분의 힘의 크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면적은 얼마가 되지? L제곱이야, 그치? 각변의 길이가 LL이니까 한쪽 벽의 넓이는 L제곱이지. 자, 그리고 F는 얼마가 돼? 3분의 L분의 NMV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3L 세제곱분의 NMV제곱이야. L 세제곱이면 뭐야? 부피지. 3V분의 NMV의 제곱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식은 잘 쓰진 않아, 이 뒤식은. MM 하면 전체 개의 총 질량이 되겠네.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뭘까? 뭐라고? 이놈의 새끼 대답 똑바로 못해? 뭐라고? 밀도지. 3분의 1 로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이 식을 이용하진 않고 이 식을 쓸 거야. 오케이? 이 식을 쓸 거야. 다시 저쪽에다 써보자. 왜 한숨을 쉬세요? 한 번만 더 남아야. 숨을 쉬면서 머릿속에 참을인 자를 천 개를 쓰고 있어. 참을인 자가 세 개면 살인도 아마 수업 끝나고 다
지나고 나갈 때는 선생님 머릿속에 참을 인자를 아보가도로 수만큼 썼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세는 거예요? 오, 지나가면 제 예상으로 100살지도 몰라요. 범이 나중에 희망, 장래 희망이 뭐지? 몰라요? 그냥 너가 어릴 때 희망이 뭐야? 뭐가 되고 몰라요? 싶었어? 금쪽이야. 승화시켜서 다이아몬드 쪽이? 넵틴의 리더. 뒤쪽이, 뒤쪽이. 어, 아바타가 돼? 그럼 키가 커지잖아. 어? 키가 무지 커지지, 아바타 되면. 어? 너도 아바타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제어가 너가 아바타 되면 문제가 있어. 피부가 파래져. 목욕탕 못 가. 나 원래 파란데. 탕물이 파래져갖고. 바다에 가면 너 투명 인간데. 어, 빨개 벗고 다닐 거 아니야? 수영판 쓰도 안 입고 다닐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거기서 파란색이야? 펄이 그렇게 나는 펄. 파란색 펄이야? 그럼 너는 개펄에 가야 되네? 자, 재호가 피부가 파래지냐 키가 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야? 키는 그대로고 피부만 파래지는. 아바타에서 어린애들은 그래. 어, 그래? 어린애들은 안 커? 그럼 계속 그렇게 남는 거야. 피부까지 파랗게 바꿨는데 키가 안 커. 자, 그러면 쟤도 금쪽이야. 혼자서 중얼거려. 자, 장군 특수반이라고 해야 되겠다. 자, 준모만 아니야. 준모도 제도 정상 아니잖아. 이거잖아 맨날. 준모 따라가게. 진짜 입안에 정상이 승하하고 도건이밖에 없구나. 아, 지민이도 있구나. 뚱민이 말고. 일단 감마 받은 문제야.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계속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좀 전에 이걸 썼어. P라는 녀석은 3V분의 NMV 제곱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이렇게 썼다고요. 자, 여기서 얘를 이항시켜봐. PV라는 녀석은 3분의 1 NMV 제곱이야. 어? 피부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에널티지! 응? 또 에널티 말고 또 뭘 쓸 수 있었어? 뭐? 다음 해야지.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 곱하기 맞아. 아보가드 수는 아니고 입자의 개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 곱하기 T였단 말이야. 미쳤다. 와, 미쳤다. 이게 무슨 의미야? 와, 지쳤다. 볼츠만 상수를 기억하고 있었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건데. 어? 자, 볼츠만 상수는 어떻게 구하지? 몰라요, 그건.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상수였잖아. 아...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을 비교해보자. 지워지고 지워지잖아. 헉, 근데 MV제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MV제곱. F. 익숙한 거야, MV제곱. F. 진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게 뭔데? 나 행성할 때 또 뭐지? 뭐야? 만류일요? 뭐라 그랬어? 그게 뭐야? 각속도? 아니야. 그게 뭐냐고 빨리 얘기해. 원심력? 역학적 에너지 보여주세요. 힌트.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운동에너지? 그렇지! 운동에너지야. 그럼 한번 보자. 얘는
이, 자, 3분의 2 곱하기 그 형태를 남겨보지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야. 이 값이 kt야. 어, 이게 바로 기체 분자 한 개 갖는 뭐가 돼?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기체 분자 한 개 평균 운동 에너지야.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k라고 쓸게. 일단 k라고 많이 쓴데 이 k라고 쓸게. 중학교 과정에 맞게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얘는 2분의 3 kt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 기체 분자당 한 개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 관계 있다. 우리 전에 열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했어. 입자계를 구성하는 자 입자들의 운동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열에너지를 바로 열에너지가 온도와 관계된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됐단 얘기지. 이해합니까? 자 여기에서 이런 걸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V 제곱을 바꿨으면 2분의 1 MV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Y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G의 제곱이라고 해. 이 카메라 나오는데 오늘 넓게 잡았는데. 자, 이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3 KT라고 해. 근데 VX, VY, VG가 모두 어떻다라고 했어? 같다라고 했잖아. 2분의 1 MVX의 제곱은 2분의 1 MVY의 제곱은 2분의 1 MVG의 제곱이라고 썼단 말이야.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주모야 이제 그만 싸. 자, 이 값은 얼마가 되지? 2분의 1 KT가 된 거지. 세 개가 모여서 3K, 2분의 3KT 되니까 그치?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라고 해.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도라고 표현해. 자,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 얘는 어? 속도를 병진 운동할 때, 자, 병진 운동 속도를 V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 되는데 이 병진 운동에서는 x, y 지방향으로 에너지를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 오케이? 이 나누어진 x, y 지방향의 각각의 에너지들을 우리는 자유도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보자. 어떤 입자가, 이 입자가 있어. 입자 두 개짜리야. 회전 운동도 해. 회전 운동하는데 입자 두 개가 이렇게 회전하지, 이렇게도 회전하지, 이렇게 도는 것도 회전이지. 이 회전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그럼 회전 운동까지 있다면 자유도가 몇 개가 더 추가되어야 돼? 두 개만큼이 더 추가되죠. 오케이? 나중에 물리 2 제대로 할 때 할 거야. 그래서 자 얘는 자유도 한 개당 자유도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이다 라고 하는 게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야. 그럼 자유도 수만 안다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자유도 수만 안다면? 자유도 수만 안다면 뭘 한다는 거지? 전체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금쪽이 범위 표정만 10초만 짤로 만들어서 틱톡에 올리면 아마 거의 뷰수가 1억 뷰 이상 나올 것 같아.
쌤 좀 올려요, 쌤. 진짜 나 미쳤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욕망이랑 떠내는데. 근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표정이 아니잖아.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 거야. 얼굴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얼굴, 이 얼굴이 CG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실제로 만나. 굉장히 만화스럽잖아. AI 그림. AI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거기 그냥 80년대. 그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나쁜 어린이. 코빅에 출연시켜야 돼. 범이야, 범이야, 너 나중에 대학 다닐 때, 어? 대학 다닐 때 그거를 직업으로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로 개그맨 해봐봐. 응? 그냥 잘 뜨면 그거 하고 안 뜨면은 전공 살려갖고 하고. 이 정도면 진짜 개콘 나가면은 초 대박감이야. 약간 그 이상 중요한 거. 황제성도 이 정도 안 나오지 표정. 맞긴 해 진짜. 그지? 이진호도 안 돼. 이진호는 막 분장까지 해도 이 정도 안 나와. 분장 없이 이 정도면. 야 오늘 직도 진짜 직도. 어떻게 얼굴이 좋고 나. 지금 범이 얼굴이면 옛날에 박나래가 분장한 얼굴 이상이거든. 와 영망이야. 인간 개항이었던 거. 아니 지금 그 코빅에 나오는 모든 개그맨들이 뭐 별나게 분장, 이상준도 분장 웃기게 하거나 많이 나오잖아. 어? 근데 이상준, 박나래 뭐 다 해도 이 사이즈가 안 나와. 뱃살까지 또 드러내고 해봐봐. 와. 물렁물렁. 그렇지 막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뱃살은 유민상이고 얼굴은 거의 뭐 독보적이지 유니크하지. 거기다 또 춤까지 나와서 춰봐. 와. 아 옷은 그거 입히면 되겠다. 옛날 교복 까만 교복 입혀갖고 꼬무신 신고 내보내는 거야. 언더부부 입으면 좋아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옛날 교복 언더부부로. 진짜 미쳤어 그냥. 자. 상상해봐봐. 와우. 개다 웃기고 같아. 개다 웃기다. 범 범이야, 내가 그 얘기해줄게. 약 10년 전에. 근데 내 모습이 어땠지? 궁금해. 약 10년 전에 TV로 봐. 약 10년 전에 박나래라는 여자가 막 분장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했던 개그맨이지. 이 아줌마가 어 나 혼자 산다에. 원룸에서 나왔어. 원룸에 살았어. 10년이 지났어. 처음에 그런 분장 갖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거든. 어 한남동에 그 이건이 알지? 이건이 살았을 때 이건이 동네야. 이건이 동네에 지금 살고 있어. 집을 경매 받았는데 그 동네에서 큰 집은 아닌데 경매를 받았는데 경매 낙찰가가 60억이래. 그럼 실제로 100억 넘는 집이거든. 10년 만에 그렇게 부를 쌓을 수 있잖아. 선생님 단언컨대 범인은 5년 안에 가능해. 한남 가자. 분장 없이 이 정도면 오 거의 뭐 너는 영어를 좀 해갖고 어 거기도 한번 나가봐봐. 어? 아메리칸 갓 탤런트. 아, 응. 거기 나가도 이 얼굴 표정 하나가만 갖고도 너는 빵빵빵 해갖고 결승 나갈 거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어. 중국인 놀라도 그래갖고 한국인의 얼굴 거기에서 응? 홍박사 댄스를 한번 춰봐봐. 그 표정으로 홍박사 댄스 추면 너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 자, 덕분에 홍박사도 뜨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이버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는 U를 많이 쓰는데, 어떤 책은 ENT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이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아메리칸 갓 탤런트를 보기 위해서는. 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에 갖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내부 에너지는요, 이렇게 정의해요. 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전체 에너지야. 일단 입자들의 뭐가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지. 운동 에너지의 총합. 자, 그리고 입자 개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 나 진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어떻게 보이는지. 자, 그리고 여기 나와서 한 5분만 해봐. 여기서 싫어요. 그러다가 잘릴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장군에서 잘릴 것 같아. 내가 아무도 안 보잖아. 피키비. 승아는 시험 때라 못 볼 것 같고, 도균이 볼 것 같고, 지민이는 안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누구 빠졌지? 유찬이 우리 자꾸 빼세요. 어? 유찬이는 안 봐. 딱 나오면은 꺼버릴 거야. 자, 그래서 이 밖에 얘 걔를 구성하고 있는 핵 에너지, 그 밖에 화학 에너지, 모든 에너지들의 총합을 다 합친 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써요. 그런데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기체 분자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된다라고 했지? 0. 핵에너지도 없어. 아무 반응도 없고 화학적 반응도 없어서 다 0이야. 그래서 얘가 갖는 이상기체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뭐가 되니?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야. 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쓴다. U라고 하는 녀석은 N 곱하기 2K야. 그쵸? 자, 그러면 얘 N 곱하기 2K 대신에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단원자 분자의 경우를 한번 보자. 우리가 보통 보는 게 단원자 분자거든. 단원자 분자는 자유도가 몇 개라고 했지? 자유도가 3개라고 했어. xy 지방량이 3개. 따라서 내부 에너지 U는 N 곱하기 2분의 1 mv제곱에서 2분의 mv제곱을 뭘로 바꿔주지? 2분의 n 곱하기 2분의 3kt로 바꿔줄 수 있지. 이때 볼츠만 상수는 이렇게 썼어. n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 곱하기 t다 라고 썼단 말이야. 이때 아보가드로 수분의 전체 개수를 뭐라고 했지? 아보가드로 수분의 전체 개수를 뭐라고 해? 아보가드로 수분의 전체 개수 몰수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2분의 3 n r t라고 한다. 이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야. 와우. 이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야. 그럼 저거는 그냥 2분의 3 비글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응? 2분의 자 2분의 3 PV라고도 문제 풀 때 써. 문제 풀 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내부 에너지를 갖는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들은 안 변하지. 누구만 변해? 온도가 변하겠지. 그래서 2분의 3 N R 델타 T라고 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 이상기체를 이용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봅시다. 와, 두 타임 동안 해갖고 연력학 제1법칙 속에 인재서 하게 됐네. 응?
그러니까 책이 너무 이상하게 쓰여진 거야. 너무 많은 거를 너무 짧은 바닥 속에 함축시켜서 표현하려 하다 보니까 내용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럼 그냥 제 일곱집을 한 책 그린 거 한 챕터로 만들었으면 그게 챕터 하나야. 대학 물리 챕터 하나가 열역학 제 일곱집이야. 제 일곱집도 챕터 하나. 그렇지. 열역학 법칙이 되게 세 개의 단원이나 네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는 바닥마다 썼어. 결과만 썼네. 걔 어이없지. 결과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써놨어. 자, 그러면 열역학 제일 법칙을 한번 보자. 범이 내일부터 뭐 하겠다? 홍박사 춤 연습하겠다. 노진구 춤은 안 돼. 자, 열역학 제일 법칙. 범이 너 스키 타러 다니니? 아니, 스키는 쓰고. 스키장 같은 데 가면은 가끔 축제 같은 걸 해. 그럼 나와갖고 요즘 홍박사 춤 유행이라고 신청받아갖고 나와서 춤추게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1등 하면은 리조트 숙박권 같은 걸 얻을 수 있어. 응? 한번 도전해봐. 응? 아니면 홍박사 춤을 얼굴로 추는 거야. 아, 그럼 진짜 대단하다. 어? 와, 진짜 토란도 모르고 있잖아. 어? 그런데 많잖아. 그러니까 홍박사 춤을 얼굴로 추는 거야. 그게 돼요? 연습해야지. 그래갖고 그거를 네가 카메라로 찍어갖고 틱톡에 올려봐. 아니야, 틱톡 올리면은 돈이 안 댕기지? 유튜브 짤로 올리거나 페북 짤로 올려봐. 유튜브 쇼츠? 어? 그럼 너는 세계적인 스타 된다. 응? 자, 자, 이 표정 봐. 응? 아니, 쌤 즐기고 싶어요, 그냥. 어? 즐기고 싶어요. 그냥 호불호 많이 걸리고 진짜 뭐 이렇게 와. 아니, 범이 얼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욕하다가도 나중에 웃겨갖고 팬이 될 거야. 연극 사람들 진짜 죽고 싶다고 저러. 이 표정을? 근데 몇 번 그러다가. 댓글에 사인 욕구가 상승하는 거야. 댓글에 무조건 다시는 내 쇼츠에 나오지 마시고 이건 제 마지막 경고요. 문제는 있어. 그럼 철저하게 익명으로 해야 되겠네. 아이, 설마 이 얼굴이 있다고 실존한다고 생각하겠니? 그러면 가상 배경은 그냥 다 CG라고 생각할 거야. 배경을 진짜 가상으로 생각해. 자, 열역학 제일 법칙을 한번 보죠. CG 범위. 아, 근데 게임처럼 만든 거 있긴 한데. 영상 그 보니까 게임처럼 만드냐고 있던데. GTA처럼. 자, 그러면 근데 자체가 CG 같은데 뭐. 자, 이쪽에 실린더와 피스톨이 이루어진 개가 있어. 진짜 범위는 유니크해. 아프리카 같은 곳에 있는. 유일하게 독특하다고. 자, 이쪽에 실린더와 피스톤을 이루어진 개가 있었어요. 이 개에 우리가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열을 공급해 줬어. 열을 공급해 주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증가하지? 뭐가 증가하지? 온도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피스톤이 어떻게 될까? 움직여요. 움직이지 어디로? 아래로.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뭘 해주는 거지? 일을 해준단 말이야. 그렇다면 Q라는 것을 공급해주면 에너지 보존을 생각한다면 델타 U가 증가하고 외부에 일을 하겠지. 조심할 것. 화학에서는 이 부호를 일의 부호를 반대로 써. 기체가 팽창한 동안에 외부의 기체가 내부에 해준 일이 돼버려서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돼서 마이너스가 돼버려. 부호상으로. 근데 개념상으로 정리하면 똑같은 식이 돼버릴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Q-W다라고 쓸 수 있어. 이 식을 연력학 제일법칙이야. 결론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법칙이지? 보존되는 법칙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으로 우리는 광의로, 넓은 의미로 에너지 보존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승호 내일부터 알파반가? 월. 어? 너 베타반이었어? 어, 알파반이 인원수가 없잖아 지금. 너도 베타야? 어, 승호 못 떠들겠네. 친구들이 다 없어지네. 어? 그런 되는 것 같은데? 알파반 애들 다 코로나 걸리겠는데? 과학은 똑같은데 뭐. 그래서 제가 3교시 보면 같이 하고 있는데. 어, 그래?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Q가 부의 의미를 볼게. 양이 돼. Q가 양이면 걔가 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걔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자, 내부 에너지가 양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내부 에너지 증가. 또 BGM 넣지 마 좀. 응? 만벌에게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치?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고요. 자, 그거와 동시에 W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뭐가 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함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Q가 음의 값이면 얘는 열 방출이야. 그리고 델타 U가 음의 값이면 얘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함이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온도가 하강한다는 뜻이지. 온도가 하강이. W가 음의 값이면 W가 음의 값이면 기체가 이를 받음이야. 압축되겠지. 근데 말이야, 얘는 항상 이래. 양양양 음음음이 연관돼 있어. 양음양 음양음 뭐 이런 게 없어. 음양양 이런 거 없어. 양양양 음음음 아시겠죠? 열을 흡수하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당연히 기체가 일을 하게 되며, 물론 상황에 따라 팽창하지 못하게 하면 일을 못하겠지. 그지? 자, 기체가 열을 잃으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고 또 일을 받게 되는 거야. 압축되는 거야. 열을 잃어버리면 풍선 그렇잖아. 차갑게 하면 열을 뺏기지? 그러면서 쪼그라들잖아. 맞아? 열을 가면 뺑뺑해지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열받은 배인가? 열받은 배의 커니요. 열받은 배나봐, 그치?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자, 요 식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장 두 타임을 소모했어요. 자, 그래서 자, 연력학 제1법칙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겨주도록 하자. 얘가 화나게 저를 보면서 웃고 있어.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범이 나와서 홍댄스 못해요. 장기자랑 연습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니네 장기자랑 니가 지금이야. 니 장기자랑 나도 노리는 거 진짜 손박사는 못해. 나 홍박사 못해. 아! 이박사 댄스. 저 김박사인데요? 근데 김씨형이? 아, 이범이 아니야? 이범이? 이범이? 범이...